이틀 전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의 손수레 모녀가 이 남산 앤 서울타워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남산과 고궁을 둘러보며 한국의 문화를 체험했는데요. 심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손수레가 아닌 휠체어에 탄 노모. 딸이 휠체어를 밀고 타워를 오릅니다. 전망대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 맑은 하늘 아래 펼쳐진 서울의 색다른 모습에 노모의 입가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구순 넘은 어머니에게 첫 해외여행을 시켜드린 시예 슈아 씨는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습니다. 손수레 모녀를 알아본 관람객들. 시에슈아 씨에게 뛰어가 손을 잡고 얼싸안습니다. 나이든 부모를 섬기는 효도의 모습은 국경을 넘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효를 보니까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막 나오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저쪽에서 보고 어젠가 그제 TV에 한번 나와서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63살 시에슈아 씨는 효행천하라는 글이 새겨진 손수레에 구순의 노모를 모시고 중국 대륙 곳곳을 누볐습니다. 이 모습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줬습니다. 특히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중 양국 간에 효를 매개려 한 교류의 장이 열렸습니다. 所以真的是非常高兴看到这样的活动我们也希望看到中国和韩国 民间有更多类似的活动也祝愿这个我们人民网韩国公司和善意会联本运动本部有更多更好的合作 효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몸소 보여준 손수레 모녀. 3박 4일의 짧은 한국 나들이를 통해 한국인의 정과 문화를 가슴에 안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YTN 사이언스 심재훈입니다.